사랑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데요.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선시대 선비처럼 손도 잡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내에게 다정한 눈빛을 주면 남이 흉보는 줄 알고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저를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 놔두는 거예요.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냥 이 사람은 베푸는 게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사랑이 없이 딱딱하니 굳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도저히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석서 선생님 강의가 며칠 날 있다고 소문이 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밤잠을 한숨도 안 자고 고민을 하더니 가겠다고. 그래서 가도 저는 걱정이 됐어요. 자기 성정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너무나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갔다 오면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. 혼자 갔어요. 갔다가 와가지고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. 열흘 만에 왔는데 다정한 언니처럼 다정한 친정엄마처럼 다정한 오빠가 돼가지고 저에게 찾아왔는데 제가 울었어요. 얼마나 놀래가지고 뭐 우리 신랑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.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니까 진짜 더 부드러운 남편, 더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좋은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딱 변화되는 거예요. 제가 남편을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요. 나는 너무 행복하다. 나는 너무 만족하다. 너무 편안해졌어. 남편 행복한 모습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. 아, 내가 정말 참고 기다리기를 참 잘했다.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 석선 선생 강의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니 저는 우리 가족에게 이 선물 외에는 줄 게 없구나. 석선 선생 강의는 모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. 저희 남편이 정말 달라진 거는 부드러운 말투, 정말 일상생활을 전부 다 도와줘요. 저랑 똑같이 24시간 같이 행동해요.